빌라TV의 정지웅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건물인데요. 여기는 2층부터 5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3룸, 3룸은 두 타입이고요. 위에 제일 위층에 옥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세요. 일단 주차장부터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여기는 100% 다 일일 주차는 아니시고요. 한 대만 겹주차로 해서 이렇게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들은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준비를 해드렸고요. 1층은 이렇게 상가로 또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의정부 가능역까지 보고 10분 거리에 있으신 역세권이시고요. 인근의 상업 인프라는 풍부한 그런 현장이세요. 내부 들어가셔서 내부 구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1호 라인카에 안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3룸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전실부터 좀 안내를 드리면요. 왼쪽 편에 이렇게 긴장으로 해서 위 상부장, 하부장으로서 나눠서 시공을 해주셨고요. 칸 수가 무려 5칸씩 위아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셔서 가족분들이 많으셔도 신발에 대한 정리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부 띄움 시공 하셔서 매일 신는 신발들 정리 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시공을 해주셨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각 세대마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이렇게 또 시공되어 있으시고요. 전면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이렇게 중문을 이렇게 스윙도 형태로 해서 안쪽에 보이는 느낌 있는 요즘에 좀 모던한 이런 느낌의 어떤 중문을 또 시공을 해주셨네요. 내부 들어가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거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 보이는 그런 구조시고요. 거실 폭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정말 넓게 되어 있으신 그런 거실이시고요. 일단 먼저 사이즈부터 먼저 잡아드릴까요? 거실 폭이 엄청 넓게 되어 있으신 것 같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m 정도 나오실 것 같거든요. 4590 거의 3m60이 나오시는 정말 초대형 거실 폭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의정부 가능동 일대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지금 거실 폭이 있는 집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밑에 쪽 바닥은요 포세린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아트월 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도 약간 비앙카 스타일로 해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반대쪽을 보시면요 여기는 그냥 민수맹숭하게 흰색 벽지 톤을 하신 게 아니라 템바보드를 시공을 하셔서 느낌 있게 좀 시공을 또 해주셨고요. 소파는 지금 4인용 소파를 갖다 놓으셨는데 좌우 공간이 더 있으시기 때문에 5인용 소파까지 충분히 가능하신 그 정도 사이즈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거실 자체가 좀 몇 개 잡혀져 있으니까 가족분들이 거실에서 생활하시는 게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위에 천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물형으로 해서 LED 메리트등을 안으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중간에는 실링팬 시공도 해주셨어요. 앞쪽에 보시면요 대형 시스템 에어컨 또 시공을 해주셔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시공을 해주셨네요. 뒤쪽으로 앵글 잡아드리면요 이렇게 전실 옆쪽으로 해서 주방도 넓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냉장고 자리를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이드 양문형으로 해서 두 대 자리를 확보해 주셨고요. 주방에 상부장 하부장도 화이트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또 시공을 해줬어요. 여기가 분양 사무실이다 보니까 좀 위쪽이 정리가 안 되는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D자 동선이 나오시는 그런 아일랜드 스탁으로 해서 시공을 해주셨는데 지니어드 스톤으로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해서 주방 벽면까지 이렇게 또 시공을 또 해주셨네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요 여기는 삼국수탑을 가스레인지에서 시공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스레인지 쓰신 분들 아직도 많으시고 저도 집에서 가스레인지 씁니다.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후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사각 대형 싱크볼 가방을 놓으셨는데, 대형 싱크볼 사각으로서 크게 좀 시공해 놓으셨고요. 이쪽에 물튀김 방지 쿠션 이렇게 또 시공되어 있으시네요. 편하게 무릎 집을 드시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안쪽 들어가실 수 있도록 시공해 놓으셨고요.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레인지하고 밥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두셨어요. 느낌 자체가 거실과 주방이 상당히 넓게 잘 뽑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방이 아니라, 물론 여기는 방들도 작지가 않으시거든요.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생활을 자주 하시는, 오래 하시는 가족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안방부터 먼저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안방은 거실 옆쪽에 위치해 있으시고요. 안방 느낌을 앵글로 잡아드리면요, 이런 느낌이세요. 이렇게 앵글로 잡아드리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화이트톤 시공해드렸고요. 안방이시기 때문에 시스템 철정 에어컨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사이즈를 잡아드리겠죠? 안방 사이즈. 여기도 안방 사이즈가 적혀져 있긴 한데,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3350이 나오시고요. 안방 크기 이쪽에서 재봐드리면 3380이 나오세요. 3390이 나오세요. 11자가 좀 넘는 사이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시면 따로 드레스룸 자체가 있긴 한데,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드레스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안방의 시스템 붙박이장에 들어갈 수 있는 옷들은 이 정도시면 충분히 수납이 되시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옷이 많으시다 그러시면 이쪽 면에 붙박이장을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침대 구성은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놓으셔서 침대를 또 구성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좀 안내 드렸고요. 이어서 들어가시면서 이쪽은 뭐냐면요, 문을 열어봐 드리면 여기는 실외기 실로에서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으면 조용하죠. 네, 이렇게 또 실외기 실이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어서 바로 부부 욕실을 안내 좀 드릴게요. 부부 욕실은 이렇게 왼쪽편에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환기창은 없으세요. 대신에 환기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벽걸이 수납장과 유리거울, 그 다음에 일자 선반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면기, 안변기, 밑에는 미끄럼방 스타일 이렇게 시공해 주셨어요. 여기는요, 샤워기가 이쪽으로 해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샤워를 하신다고 하시면 문을 닫고서 이쪽 면에서 샤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안내를 해 드렸어요. 안방까지 안내를 해 드렸고요. 건너방 가시기 전에 일단은 공용 욕실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느낌으로 가는데 사이즈가 더 크세요. 보시면 이렇게 안방에 없던 샤워 파티션을 쳐 드렸고요. 글래스로. 그 다음에 통합 샤워기 또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밑에는 미끄럼방 스타일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앞쪽에는 대형 유리 수납장 준비해 드렸고, 젠다이 선반과 그 다음에 양변기, 세면기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가족분들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실 건너가서 다른 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이쪽 방부터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방이고요. 사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맹글로 잡아 드리고요. 밑에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사이즈를 한번 잡아 드릴게요.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이즈가 3390이 나오시고요. 11자가 좀 넘게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보면 3190이 나오세요. 여기도 10자가 좀 넘죠. 충분히 3종 가구 세트,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갈 수 있게 아이방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방 안내 좀 드릴게요. 거실 옆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도 베란다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보시면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바쁘지가 않으세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사이즈 또 재봐드려야 되겠죠. 중요한 건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활용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제일 중요하죠. 3150이 나오시고요. 3m가 넘으시죠. 열자가 넘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좀 재봐드리면요. 여기는 3150이 나오세요. 열자가 다 넘으신, 방들마다 다 열자가 다 넘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책상, 침대, 옷장 다 들어가 편하게 다 설치를 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방들이 다 쓸모있게 네모 반듯이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베란다 좀 안내 드릴게요. 베란다는 보시면요. 밑에 쪽에 단자 시공 이렇게 해주셨고요. 베란다 폭도 넉넉하세요. 충분히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요. 단차 시공을 해놔서 밑에는 바닥 청소, 물 청소 가능하시고 위에 이제 건조대를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환기창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3룸 1호 라인 타입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요 정말 거실 폭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방들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내가 좀 큰 3룸이지만 좀 큰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그런 집이에요. 영상을 보시고 바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